타임즈. 네, 아름다운 샤벨 기타입니다. 네, 80년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의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샤벨의 프로모드인데요. 네. 그 4시간 동안 진짜 하나도 그 연관성이 없는 기타들만 네, 가지고 리뷰를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샤벨의 프로모드 DK24고요. 저희가 뭐 최근에 뭐 다양한 뭐 소칼도 많이 했고 네. 산디마스도 많이 했고 네. 다양한 샤벨 모델들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DK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샤벨 프로모드 DK24 험험 플로이드 로즈. 오늘 플로이드 로즈 모델인데 그 전에 플로이드 로즈가 거의 없어요. 얘 말고는 2019년 5월에 교영 씨랑 같이 했던 모델이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은 백이의 람보, 교영 씨가 하얀 마음 헐크, 마치 은총 씨가 줬을 것 같은 한 줄평을 그렇죠? 주셨네요. 저는 이제 호랑이를 의미하는 범용 이렇게 드렸었고요. 999.5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10월에 했었던 프로모드 DK24 험험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 트레몰로 시스템에 프로이드 로드가 아니고요.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넥이 사용이 됐어요. 이때는 은총 씨랑 했고요. 선생님은 80년대로 돌아가고 싶다. 은총 씨는 상남자의 핑크. 이러니까 하얀 마음 헐크 이런 게 은총 씨가 한 것 같죠. 느낌이. 상남자의 네. 핑크. 저는 락범 영에서 77점 나왔고요. 그리고 또 험험 하드테일, 이번에 하드테일입니다. 그리고 마호가니 바디 사용했었던 이거 비슷한 거네요. 네. 이게 탑에는 피겨드 월럿이 올라갔고요. 이거는 선생님 닥터 K, 은총 씨는 카운터 펀치, 저는 쌍던컨의 위용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76.33. 전반적으로 다 70점대 중후반이죠. 네네. 그리고 DK24 험험 HT2 마호가니 위드 포플라 벌탑, 요 모델도 역시나 하드테일이었고요. 78.33. 선생님은 판메탈, 은총 씨는 샤벨과 던컨의 조화에서 샤던조. 네, 저는 포플라가 되게 인상 깊었어. 포플리즘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99만원. 점점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걸 그렇죠. 보실 수가 있죠. 이건 사실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던 거였고 네. 오늘도 퀼티드 메이플에 플로이드 로즈이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제일 비싸긴 합니다. 이건 77.67이 나왔고 선생님은 쉬헐크, 거의 대부분 헐크라는 게 많이 나오고요. 윤총씨 이거 이제 그 서핑샵 그렇죠. 그 세계관이었어요. 세계관. 서핑샵 지하 헬스장. 저는 메탈 10개명, 왜냐면 톤이 그때 10개였거든요 아. 메탈 10개명. 그리고 요거는 프로모드 DK24 험험 2포인트 트레몰로의 CMPB 포플라벌에 이게 뭐 굉장히 좀 스펙이 화려하잖아요. 네. 여기 249,000원. 이게 더 비싸네요. 더 오늘보다 비싸네요. 이건 77.67. 선생님은 베놈, 은총씨는 오토바이, 정빈 누나가 키우는 독거미. 저는 이제 장수말벌. 장수말벌. 네. 그리고 시그니처가 하나 있었어요. 엔젤 비발디 시그니처가 하나 있었는데 맞다. 이거는 DK24 6 노바라는 모델이었고요. 269만원. 근데 점수도 잘 나왔어요. 80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블루스에서 프로그레시브까지, 은총씨는 서핑샵 사장님의 말. 저는 비발디의 사계절의 범용성을 가졌다. 뭐 이런 맞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스펙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K24 험험 플로이드 로즈 M 마호가니 위드 퀼티드 메이플 탑, 컬러는 다크 엠버고요. 209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58kg, 두께는 43mm, 12프레트 뚜레는 76mm, 탑은 퀼티드 메이플, 바디에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스피드넥 위드 롤드 핑거보드 엣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럼프트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되게 독특한 색상의 네. 금장이죠. 무광 금장. 네. 네.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락킹 너트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모델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에서 406으로 가는 혼합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전버 프렛입니다. 픽업은 브릿지의 세이머 던컨의 풀 슈레드 SH10B 모델, 그리고 4개는 세이머 던컨의 알리코 2 프로 APH1N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요거는 다행히 뭐 10개 막 이렇게 되지 않고요. 네. 5개입니다. 볼륨에 로우 프릭션 팟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죠. 네. 마찰이 거의 없는 노톤, 노로드톤, 노톤이면 안 되죠. 네, 노로드톤. 네. 여기 딱 걸려. 네. 네, 그리고 이 5개의 픽업 셀렉션을 말씀드리면 포지션 1에 풀 브릿지 픽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포지션 2는 브릿지 이너 코일입니다. 포지션 3가 보스 이너, 네, 그리고 포지션 4가 넥 이너, 5가 넥 풀이고요. 풀. 이게 보면 전부 다 이너만 먹기 때문에 아우터만 따로 먹는 게 없고 쌍허미 네. 먹는 게 없습니다. 네. 네, 브릿지는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 리세스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러니 맨날 헐크 소리를 듣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시끄러워. 진짜 대단한 피지컬이에요. 싱글인데. 마샬로 갈게요. 마샬 그냥 디스토 좀 걸리겠다 이거. 선생님 프리 좀 줄여주시면 돼. 갈게요. 네. 거기서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얘는 평소 때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 그건 아니지 뭐라 강조한다거나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얘는 그냥 내가 어제 밥을 먹었는데 겁나 맛있어 이런 모든 말이 어. 그래서, 모든 말이 그래서 늘 그 늘 말라 있어요 어. 항상 힘을 좋아하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높아. 말라 있구나 말라 있어요. 네. 근데 그 마른 근육 네. 항상 아. 항상 항상 이래가지고 힘을 주고 있어. 아우
이게 사실 이펙터 걸면서 앰플 아까 제가 좀 크랜도 때문에 줄여놔서 네, 맞아요. 아마 그래서... 출력이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마샬에서 다 들어보셨지 않... 네. 않았습니까? 그죠? 강력합니다. 무섭지 않냐? 어우, 무서워, 무서워. 어, 아이고. 진짜 아우 신난다. 선생님 이제 편도 그만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샵을 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샬 게인의 그냥 부스트만 가지고도 요 정도 게인을 뽑아내주는 괴물이었습니다. 아, 진짜 치기 편한 게인 딱 나오네요. 아, 그죠? 좋습니다. 딱. 그리고 그 뭐 아까 치면 설명 안 들지만 넥감도 되게 좋고. 되게 좋아요. 네. 연주하기 되게 좋거든요. 좋습니다. 넥 뒤 12프렛 뒤뚫려갈 땐 76mm이기 때문에 상당히 컴팩트하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참 아름다운 이 탑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김은총 선생님 이거 토성이래요. 예. 그러니까 토성에 간 헐크에 갖고 헐크인 세턴 이렇게 되겠습니다. 헐크인 세턴.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너무 멋있는 또. 멋집니다. 결국에 헐크 또 나왔어요. 저는 인피니트 스톤 중에 노란색 스톤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란색 스톤이 뭐였죠? 파워스톤인가요? 그게? 파워스톤은 보라색이고 노란색 스톤이 뭐죠? 녹색은 아가모토의 눈인데 그렇죠. 녹색이 타인이고 네. 노란 것만 모르네. 그 노란 게 뭐 잠깐만. 아, 인피니트 스톤 종류 정리. 아 역시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오죠. 네. 어 나왔네요. 어 노란색 마인드 스톤이네요. 아, 마인드 스톤. 네. 마인드 스톤 드리겠습니다. 아 마인드 스톤. 아 그러네요. 마인드 스톤이 저기 그 여기 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아 맞다. 그 친구 자비스. 여기 있던 거. 자비스한테 있던 거. 여기 있던 그 친구 거. 네. 그리고 파워 스톤이 보라색이고 리얼리티 스톤이 빨간 거. 네. 그리고 스페이스 스톤이 파란 거. 타임 네. 스톤이 녹색. 네. 소울 스톤이 주황색.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인드 스톤. 마인드 스톤.
마인드스톤인데 무슨 뭔 마인드스톤이야? 이제 80년대 락을 80년대 마인드스톤. 그렇군요. 네. 오, 좋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앰버 틴티드 에이티스 마인드. 네, 뭐 그렇죠. 앰버 틴티드 에이티스 마인드. 마인드. 저는 사실 이 샵에 요런 시리즈 나오면요. 그냥 이 모델명에다가 그냥 82 S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80s를 붙였어. 왜냐하면 이제는 80년대도 완전 고전이기 때문에. 80s 모드 24 이렇게 딱 했으면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엠버잖아요. 엠버. 네. 엠버 색상이고 여기다가 이제 줄을 이렇게 쫙쫙 긋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엠버 호박색이죠. 네. 호박에 줄 그었더니 슈퍼스트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 느낌이죠.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이걸 시연을 할로윈 했었어야 돼요. 아, 그러게. 또 그랬어. 뭔가 기타랑 맞았어. 테일 데로즌 라이트 한번 들으면 했으면 엠마. 이거 하면서 좋았을 텐데.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바로 스쿼트 해 볼게요. 네. 네, 스쿼트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0.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 평균은 78.33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최근에 했었던 이제 포플러 벌 같은 경우에 77.67.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높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샤벨 오늘 시리즈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s. 샤벨 모델 80s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은 또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록 기타라고 분류를 해야 될까요? 그 헤비메탈 기타로 분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가지 포션들 있잖아요. 근데 알바네즈는 뭔가 조금 더 이 연주 기타 연주자,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음악을 하는 뭐 스티브 바이도 생각나고 이런 쪽에 뭔가 그, 그리고 좀 더 많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옛날에 그 형들 그냥 가죽 바지에 머리 파마해가지고 그냥 막 이런 그 헤비메탈 그 LA 메탈 이런 감성은 무조건 저는 샤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 록 중에서도 헤비메탈 그리고 이제 LA 메탈 이런 쪽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거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좀 마음 편하지 않나.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80s를 붙이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래야 잘 팔릴 거야. 그러니까 나 뭐 사지? 80년대 80이네 이거 사야지. 80년대 록 음악을 계승하는 기타 같아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80년대 뭐 아까 얘기했었던 앰버 틴티드 80s 마인드가 정말 80s 딱인 그런 느낌. 앰버 틴티드 80s 그거 이름을 보내 형이. 이름을 이렇게 줘야 팔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었어. 맞아요. 모드 24가 뭡니까? 무슨 프로 모드야. 80s 지금. 80s. 좋습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그 사운드 그대로 샤벨 사운드 같이 또 들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타들 모아서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채로운 기타 시연해 주신 은총 씨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연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